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마형 인사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모두 무료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G4 렉스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동안 쌍용 자동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했던 것 같은데요. 모처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G4 렉스턴의 판매량이 늘었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최근 각종 매스컴에 노출되면서 좀 팔린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탄탄한 기본기와 높은 상품성이 인정받은 결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건 아니죠. 각종 매스컴에 노출되면서 판매량이 늘었지 솔직히 기본기와 높은 상품성이 인정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적절한 분석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경쟁차의 기본기와 상품성은 안 좋습니까? 오히려 상품성에서는 렉스턴을 압도하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마케팅을 잘하면 많이 팔린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으니까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월에 34.8%의 판매량이 늘어났고요. 3월달에 11.3%가 늘어났다고 하니 확실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우승 자인 임영웅 가수가 평소 드림카로 생각했다는 것을 밝히며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호기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임영웅에게 전동 사이드 스텝, 플로팅 무드 스피커, 테일게이트 LED 램프, 사륜 구동 시스템 등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 1호차를 수여하면서 시장으로부터 큰 관심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G4 렉스턴의 특장점을 잠깐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렉스턴은 엔진은 중형급으로 가져가면서 차체는 중형과 대형 중간에 위치시키고 바디온프레임에다가 서스펜션 전륜 W10원 후륜 파이브링크를 사용하는 등 차의 특색을 지키면서 차체 세팅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브레이크 역시 전후륜 모두 벤틀레이티드 디스크를 장착해서 높은 제동력을 보여주는 등 산타페와 펠리세이드의 중간에 포지션을 잡고 자신을 선택하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제대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기본 가격 기준으로 산타페가 2,913만원, 펠리세이드가 3,690만원인데요. G4 렉스턴은 3,361만원으로 두 차의 사이를 절묘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용 같은 작은 회사가 현대기아와 같은 공룡기업과 정면 승부를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런 승부를 이기는 것은 소설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지 현실 세계에서는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G4 렉스턴은 이러한 경쟁 구도를 교묘히 피해가는 영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산타페와 펠리세이드, 소렌토와 모아비 사이를 잘 공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체 크기에 비해 엔진 성능이 살짝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엔진 배기량을 높여서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현행 유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 배기량에서 15마력 정도의 출력만 더 뽑아내어 200마력 정도만 내준다면 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부분 변경이 등장할 텐데 부디 호기를 이어나가 쌍용의 부활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차를 구매하여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재정을 쥐고 있는 아내가 적극 반대하여 힘이 되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아내마저 반대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 반대를 제가 이겨낼 정도로 좋은 차를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